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인데요,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라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제가 오늘 이 모바일 게임을 녹화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제 밤에 새벽까지 녹화를 했는데요, 녹화를 두 개 했는데 소리 때문에 게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녹화 파일을 그거를 편집해서 올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또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를 녹화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는 아니지만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오늘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나이는 25살. 아이, 정말 재밌다 게임. 아, 죽어라 죽어라. 넥스트 데이. 아, 엄마가 게임기를 숨겼나봐요. 없잖아. 없어. 어디다 숨긴거야? 내 게임기가 사라졌어.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1단계. 엄마 게임기를 숨기면은 그거 찾는 게임인가봐. 아, 이렇게 클릭도 할 수 있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도구도 사용할 수 있나 보네요. 자, 한번 장롱을 열어보자. 요게는 없고, 이것도 없고, 요기도. 게임기를 어디다 숨겼을까? 어, 찾았다. 와, 게임기 찾았다. 좋았어. 뭐야 이거, 엄마 발 아니야? 그치, 엄마지 이거. 엄마 발이지. 여기 커튼 걷으면은 엄마 있나보다. 안되겠다. 어, 사다리다. 사다리 얻었고, 저기는 열면 안될 것 같고. 어, 게임기다. 자, 올라가볼게요. 올라가서 헷!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네. 찾았다. 어, 뭐야, 게임기 있네, 이거. 게임기처럼 생겼죠, 여기. 여기 게임기 있는 것 같은데? 어디보자. 어, 엄마 얼굴이다! 어, 여기, 장롱안에 엄마 있어. 빗자루를 다 얻은 다음에, 이걸로 빗자루를 이용해서, 꺼내. 오케이! 획득! 이런 거구만. 엄마를 피해가지고 게임기를 얻는. 뭐야, 악어가 있어. 왜? 야, 뭐야, 악어 안에 게임기 있어. 이게 엄마 얼굴인가?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엄마 있는 거 같은데? 넘어가봐. 어, 뭐야 이거. 아, 이거를 악어 입에도 놓고 게임기 획득. 야, 이거 재밌네. 아, 이건 뭐죠? 뭐야? 이거 엄마야? 이거 파란 색깔 이거? 엄마 같죠? 다 부셔봐. 황금 게임기? 물에 퐁당 빠뜨리면, 어? 니 게임기가 금 게임기냐? 아니면은 이 일반 게임기냐? 그러면은 금 게임기라고 하면은 뭔가 천벌 받을 것 같고 거짓말 쳤다고 제 게임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좋았어. 야, 이건 뭐야? 골키퍼야? 이게 뭐야? 철벽방으로 하고 있잖아. 여기 못 가게. 이거 뭐죠? 파리다. 파리를 얻어가지고 파리를 풀어놓습니다. 중심이 흐트러졌구만. 요 게임기는 여기 있다. 좋았어. 엄마가 게임기를 잘 숨기네. 자, 좋았어요. 뭐야 이건, 이건 또 뭐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건 벤치다. 벤치. 이거를 여기다 풀어가지고, 자, 이거 이 압정을 여기다 놓으면은 다 터지겠죠? 바퀴가. 아,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렵네? 잠깐만,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풀고요. 이거 여기까지 맞는 거 같거든요. 이거 앞구정, 앞정. 딱 놔가지고, 탁탁탁탁 터트린 다음에 다시 회수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야, 게임이 현실적이네. 좋았어. 뭐야, 이건. 뭐지? 이거 오토바이네? 이거 빨간 불에는 건너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파란 불에만 건너야 됩니다. 파란 불에만 건널 수 있는 건가? 아, 이걸 눌러야지 파란 불이 되는군요. 좋아서. 누르고, 자, 빨리. 게임 여기 있다. 좋았어. 이렇게 버튼으로 바꿔가지고. 야, 엄청 재밌네. 엄마가 도대체 게임기를 어디다 숨겼을까? 보자. 성냥이네?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구운 다음엔요, 이거를 맛있는 해산물들을 구워주죠. 구웁시다. 이렇게. 맛있는 해산물들을 구워주고, 그 연기가 날 거죠? 뭐야? 아니, 연기 속에서 엄마가 나왔어! 이게 말이 돼? 얘야! 도대체 여기서 게임기를 찾으러 가는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엄마가 야! 왜 저기서 내 야, 연기 속에서 나오냐? 막 말도 안 돼. 성냥을 딱 짓고서, 조개만 해야 될것 같아, 조개만. 연기 때문에 엄마가 나오니까, 조개만 구워가지고, 그럼 조개가 입을 열면서 게임기가 나오는 건가? 야,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엄마가 야! 조개 안에다가, 게임기를 숨기다니! 엄청나다! 야, 말도 안 돼! 야, 코끼리다, 코끼리. 코끼리네요. 휴지를 얻은 다음에, 사과하고, 코끼리가 아마 사과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자, 다 먹어. 이것도 먹나? 뭐야, 휴지도 먹어? 아! 코끼리 똥이. 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코끼리 똥에서 코끼리가 게임기를 먹어서 숨겼네요, 엄마가. 그러면은 다 가져간 다음에요. 자, 하나씩. 자, 이거를 다 먹인 다음에 아직 안 나왔네요. 이것까지 먹으면 야 똥을 쌀 겁니다. 그쵸? 이걸 휴지로 닦아서 게임기를 획득. 좋았어. 야, 정말 재미나는구만. 자, 11일차. 폭탄이다. 폭탄이다. 터진다. 터지기 전에 빨리. 자, 이거 빨리 불 꺼. 아! 됐다. 아니, 소화기 안에서 엄마가 얘야 여기서 게임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폭탄이 터지려고 해서요. 아니,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소화기에서 나오는 거야? 자, 소화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터지게 냅두면 되는 건가? 좋아서, 알았어. 터지게 냅둬 보죠. 건들지 말고 터지게 냅둬 봅시다. 오, 터진다. 짜자잔, 게임기입니다. 인내심 테스트였어. 12일차.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냉장고에는 냉수가 있군요. 냉수를 따라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냉수 드세요. 호호호, 애야, 맛있구나. 이건 뭐죠? 이게 뭐야? 할아버지, 냉수 드세요. 아, 냉수를 많이 먹게 해서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야겠다. 할아버지, 냉수 드세요. 호호호, 그만 줘도 되는데. 할아버지는 화장실이 급해서요. 할아버지가 화장실 간 틈에 여기 게임기가 있었구만! 할아버지가 숨기고 있었어. 좋았어.
아이, 게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걸까? 할아버지가 분명 가지고 있을 텐데. 어, 뭐야, 가면이잖아. 이건 뭐야? 뱀이야! 엄마가 뱀을 숨겨놨어. 게임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엄마. 가면을 쓰고요. 가면을 할아버지한테 씌우면 되나? 할아버지한테 씌우면 된다. 뭐야? 할아버지가 흥이 났다. 살인마가 됐어. 살인마 가면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가면을 씌우면 살인마가 되는군요. 일단 가면을 뭐야 이거? 이건 목걸이네요? 자, 그럼 할아버지도 이걸 씌울까요? 좋아요. 에이! 목걸이 때문에 공중 모양을 하신다. 목걸이의 신비한 힘이 말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아니 엄마였잖아. 할아버지가 아니어서 들켜버려. 썩. 자, 어디 보자. 어, 이건 지갑인가요? 지갑이네요. 이거 나무 막대기. 안 돼! 지갑을 훔쳤더니 경찰들이. 여놈의 새끼. 넌 체포얌. 아이, 이거 군인들이 저를 체포했군요. 막대기만 가져갑시다. 막대기 이용해서 여기 꺼냅시다. 핫! 여기 있었군요. 클리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게임 재밌죠? 너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게임 유명하다고는 들었는데 왜 재밌는지 알 것 같다. 돌을 많이 가져간 다음에 무게를 꽉 찼대요. 자, 여기다가 돌을 올려놓으면은 아니 엄마가 나오잖아! 들켜버렸어. 야, 이거 그러면 이거를,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를, 돌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놓는 것 같아, 여기다. 엄마가 죽겠지, 그럼? 아, 엄마를 죽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잔인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돌을 조금만. 자, 이거.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돌 두 개만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그러면은 다시만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우물 청소를 하시네요. 네. 아! 어, 여기 있네! 아, 돌 밑에 있었구만. 이거, 야! 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었잖아? 어? 페이크였어, 페이크. 야, 엄마가 정말 머리가 좋으시네. 좋았어. 자, 좋습니다. 돌에 게임기가 있을 줄이야. 어, 섞었잖아, 이거. 잠깐만, 이거 나 이거 못 봤는데? 잠깐만. 여기다. 아, 이거는 제가 처음에 잘 봤어야 되는데. 처음에 못 봤어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여기, 여기 있어. 자, 가운데. 아니, 가운데 아니야? 헐, 이거 너무 랜덤인데? 자, 잠깐만.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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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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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차? 아이. 안 돼! 아, 모자에 있다고요? 아, 모자에 있어? 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게임을 좀 즐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저 혼자 약간 프리할 수 있도록 채팅방에서 알려주지 마세요. 저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뭐 알려줄 분은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저 혼자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하자. 저 혼자 클리어를 하고 싶군요. 접시가 있고 냉장고가 있잖아. 어, 당근하고 사과를 이용해서. 아, 잠깐만. 이걸 놓으면은 기린이 먹었다. 아, 기린이 머리 위에 있었구만. 자, 좋아요. 18회차. 어, 어디 보자. 어, 학이네. 학이 있네. 뭐야? 뭐야? 학이 왜 있지? 자, 일단은 한번 클리어를 해볼까? 아, 이거 알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학한테 걸리지 마야 될 거. 학이 안 보이게끔 해야 되나 봐. 학이 이쪽으로 갈 때 여기 열고 다 붙여. 닫아주고. 안 돼, 안 돼! 아, 나 지금 바보같이 또 문 닫았어. 아, 말도 안 돼.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야, 아깝다. 어, 없어. 여기 없어. 이게 아까 위치가 달라지는구나. 그렇군요. 자, 이쪽으로 가.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창문 열어보고, 소파에 아무것도 없고, 스위치가 있네요. 불을 껐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엄마! 들켜버렸어. 이거를, 불 끄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여기 빛나는 거 있다. 아! 야광으로, 야, 저거야. 불 끄니까 게임기가 보였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아빠인가요, 이거는? 골프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 올려두자. 올려두면. 자, 간다! 사장님, 나이스 샷! 계란 같은데, 이거? 뭐야? 달걀이었어, 저건? 어. 아, 여기, 아, 이 골프공 여기 있다, 골프공. 자, 좋아요. 골프공이 여기 있었구나. 골프공. 여기다 올려놓고요. 가자. 헛! 뭐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 들켜버렸어. 창문을 열고 골프공을 올려놓으면은 자 이제 창문 밖으로 나가겠죠?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갔다! 홀인원! 상품으로 게임기 준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있나? 재밌네요. 자, 21일차. 어, 누난가요, 이거는? 누난가? 저한테 누나가 있단 말입니까? 마마! 마마? 뭐가, 나 아무것도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문은 열면 안 될 것 같고. 지갑이네요, 지갑은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아, 음악 CD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넣읍시다. 이게 뭐야? 내 게임, 누나가 게임, 누나를 막 춤을 추는데? 누나가? 이 틈을 타서? 아! 여기 있었구나! 누나가 춤을 추는 동안에 테이블 안에 있었구만! 엄청 재밌다. 좋았어. 뭐야, 이건? 누가 봐도 모자에 있는 것 같은데? 야, 모자에 있지, 너. 아! 모자야! 엄마가! 아, 나!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자, 여기 있다는 건가, 그럼? 자. 아, 여기 위에 있었는데? 야, 광고창에! 여러분들, 게임기가 광고창에 있었어요.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기억, 봐봐, 여기 광고 뜨는 곳이잖아. 저 위에 삼국 블레이드라고 써있는데. 아니, 게임기가 광고창에 있었다니까, 광고창에? 야, 정말 소름 돋는다. 정말 대단한 게임인걸? 자, 어디보자. 독복인가요, 이건? 독복이를 얻었고요. 얘는 도라에몽인가? 도라에몽처럼 생겼는데? 독복이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여기 뭔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야, 말도 안 돼! 엄마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단 말이야? 탐지기를 찾아야 되는 게임기라니.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 도대체 게임기는 어디 있을까? 자, 어, 자, 이거를 구울게요. 일단 굽고요. 자, 꺼내볼까요? 노릇노릇한. 뭐죠, 이거? 먹어볼래?
오, 이 맛은. 아, 이런 식으로 먹을 거 주고 깨는 거구나. 자, 좀 맛있겠다. 이거는 엄마겠죠? 누가 봐도. 자, 한번 옆으로 가볼까? 뭐야, 똑같아. 틀린 그림 찾기인가? 틀린 그림 찾기인가? 아, 찾았다. 하나 찾았다. 하나 맞췄고, 그리고 뭐가 또 달랄까? 다를까요? 아, 찾았다. 여기가 또 틀렸군요, 여기. 자,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양말을, 오케이, 좋다. 어, 게임 게 나왔다. 틀린 그림 찾기였구나. 26일째. 이거는 뭘까요? 다트가 있네요? 다트를 던져서, 어, 핑크 색깔 맞췄어. 뭐야? 문이 열렸어! 아, 문이 맞으면 문이 열리는 건가? 아, 그러면은, 다트는, 이거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 저거. 물음표 맞춰야 되네. 물음표? 자, 물음표가 게임기일 거야, 아마. 게임, 뭐, 이렇게 써있는데. 뭐야? 아니, 귀신이 나오잖아. 아, 노랑 색깔 찾아야 돼, 노랑 색깔. 야, 귀신이 나왔어, 다트를. 노란 색깔 찾아야 되네요. 어, 어떡하지?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기는 뱀이 나와가지고. 자, 잠깐만요. 됐다. 다트로 뱀을 물리치고. 딱 하면은 게임이 딱 걸릴 겁니다. 돌려. 돌림판! 아, 어린이 친구들, 게임이 당첨됐어요. 깍! 네. 좋아요. 가스불이, 아! 만지면 안 돼. 들켜버렸어. 자, 냉장고 문을 다 열어볼게요. 아, 차가운 물이 있군요. 차가운 물은 불을 끄면 될 것 같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뭐야, 기름이었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안 돼. 오일일 것 같아, 왠지. 자, 오일을 뿌리면은, 왠지 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자. 아! 야, 이걸로 끌 수가 없겠는데? 뭐야? 방석으로 끄는 건가? 뭐야? 여기 있었다. 뭐야, 방석으로 딱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지? 완전 막장 게임 아니야? 방석 위에 뭐 올라붙으면 원래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네? 좋았어. 이거 쌀이네, 이건. 어, 드래곤볼 1구성이다. 어, 드래곤볼 여유봉이다. 여유봉으로 여기를 꺼내고요. 자, 좋아요. 그리고 뭐 7개를 모으면은 아무래도 소원을 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다. 밥솥에는 엄마가 있네. 자, 됐어. 이제 뭐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어디 있는 줄 알았으니까 한번 드래곤볼을 모으러 떠납시다. 타탁 모으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맞고요. 아, 꽉 찼네요. 꽉 찼어. 이거 사용하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자, 한 개만 모으면 돼. 한 개만 찾으면 되는데, 한 개만 찾으면 되는데 한 개가 보이질 않네. 한 개 어딨죠?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어, 여기 있다! 야, 메뉴창에! 이게 메뉴창이거든요? 메뉴창에 이 옵션에 여기 하나가 숨어 있었어! 야, 말도 안 돼!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아, 뭐야!
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드래곤볼은 용이 나와야 되는데 참치가 나왔어. 참치신님께서 저에게 게임기를. 아 좋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다 있나. 풍선이에 게임기가 있네요. 그럼 터트릴 게 필요한데 뭐야. 아 자, 야, 자 추신수 선수 홈런입니다. 안돼. 엄마한테 들켰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조용하게 꺼내와야 될 것 같아. 뭐야 이거? 내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풍선은 그냥 터트리면 되는 건가? 풍선 터지는 소리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아 이거 방망이도 획득할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어 이렇게 막아놓고 방망이로 문을 막아놓고 던져서 맞추는 거구만. 아하 자 좋습니다. 엄마가 막 옆에서 막 브이하고 있네요. 좋아요. 31데이 100데이 200데이 1000데이까지 갔다. 뭐야 얘 어른 됐어. 뭐니? 뭐니? 30데이 31데이 50데이 막 1000데이가 되고 막 1000일이 흘렀나 봐. 1000일 후 어른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어... 뭐죠 이건? 뭐야? 뭐니? 엄마잖아. 얘야 아직도 게임하고 있니? 네 엄마 이제 게임 안 할게요. 저는 이제 집에 나가서 바른 사회생활을 할 거예요. 이제 게임 따위 안 하겠어요. 아 정말 감동적인 게임이네요. 여러분들도 게임에 너무 중독되지 말고 건전한 게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네 스토리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재밌었죠? 네 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한번 플레이해보시고. 그리고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2도 있더라고요. 2도 기회가 된다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